사와디 카. 안녕하세요. 132기 태국 단원 주 엠버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제 혼자 남부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이카 단원은 이제 전원 귀국 조치해서 다들 귀국 준비 중이고요. 태국은 지금 내일 다들 이제 출발하세요. 아직 태국은 이제 하늘길이 있어서. 근데 이제 태국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뉴스에서 이제 전원 이제 보도할 때 이제 전원 이제 귀국 조치 시켰는데, 태국은 서태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시 귀국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일시 귀국이 조기 귀국, 그 다음에 일시 귀국, 잔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저는 이제 잔류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남부는 아무래도 이제 천정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저기 나콘시 탐마랏은 이제 뭐 푸켓은 당연히 여행지라서 이제 위험한데, 여기는 여행 관광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곳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제 친구가, 우리 꼬맹이 친구가 왔네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맨날 같이 놀아줘요. 우리 친구 북이에요, 북. 잠시 같이 놀다가 다시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본사 지침, 사무소 지침 따라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귀국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또 이제 짐을 다 싸놔야 되나. 그래도 여러분, 이게 일시 귀국이에요. 저희 태국 지금 귀국하시는 분 대다수가 일시 귀국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분들이에요. 이제 상황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상황이 되지 여의치 않으면 못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짐을 아예 그냥 다 싹 EMS로 보내고, 그리고 지금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또 짐을 가지고 돌아오겠지만, 아,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짐도 그냥 정말 두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본사 지침이 다 챙겨서 보내고 마무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여러분. 관사인데, 네. 네, 여기가 제 거실이에요. 지금 제가 짐 싸려고 스케이트보드를 다 갖다 놨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제일 아끼는 부스팅보드, 요거 컬러보드, 이거 새로 다시 받은 거, 저거 예전 거, 첫 번째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스케이트보드, 이건 이제 다 롱보드고, 하나 더 스케이트보드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가지고 오고. 얘는 보면은 이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이제 돌아가면 영월에서 그 자체 격리 받을 건데, 거기서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EMS, 롱보드는 EMS로 다 보내고, 얘는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얘를 싸가지고 가서 이제 14일 동안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캐리어예요. 그리고 저거 뒤에 있는 회색이 여기 와서 산 거고, 지금 얘네들을 제가 실은 지난주에 다 싸놓으라고 했어요. 가든 안 가든 다 일시 귀국할 거니까. 근데 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꺼냈습니다. 드디어 캐리어를 짐 싸려고. 아, 진짜 제 거실 진짜 넓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기 다 쓸모없는 공간들이에요, 이게. 이게 더워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못해요. 여기 에어컨이나 선풍기 쓰면 모를까. 저기네 냉장고, 이거 나름 이거 키친 저기서 씻고. 그래서 저는 짐을 진짜 다 안 싸고, 뭐 나 있는 거 만약에 못 돌아오면 저 다 기부할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왔으니까 가볍게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래서